그런데 오영 씨의 어순 어떻게 되죠?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보호하기죠. 아신? 해석은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보호하기. 이걸 영어로 넥서스라고 하거든요. 혹시 아시겠지만 뭐 넥서스라는 출판사도 있어요. 이걸 주술관계라고요. 우리말로 문법에서는 안는 문장, 뭐 안긴 문장 이런 거 맞냐 얘기하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가 보호하기. 주어는 동사했다, 주어가 동사하기.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뭐 딴 얘기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일단 보면요. 사역동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역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죠? let, make, have가 있죠. help는 빼십시오. 여기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근데 let, make, have 중에 제일 어려운 사역동사는 뭘까요? have죠. 왜? have의 뜻이 워낙 다양하거든.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걸 많이 놓쳐요. 조심하시고요. 사역동사는 목적어다의 문화에 대해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죠. 물론 수동의 의미일 때는 뭐가 와? PP가 오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요것만 사역동사당의 목적어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 나온다. 네, 요것만 하겠습니다. 헬프 동사는 따로 떼서 외우면 되는데 헬프 동사는 어떤 특성이 있어? 헬프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죠. 둘 다 올 수 있죠.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네. 일단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헬프 동사 네, 헬프 동사 다음에 헬프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동사 원형. 네, 헬프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1번 세 볼까? 누구까지였죠? 네, 처음부터 합시다. 네. 도와줘라. 내가 뭐 하게 도와줘. make it 하면 두 가지 뜻인데요. 도착하다랑 성공하다 두 가지 뜻이에요. 도착하다 성공하다. 다시 밤을 통해서 성공하다 좀 이상하지. 밤을 통해서 도착할게 도와줘라. 내가 밤새 가서 도착할 수 있게 해 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노래인가 보네 이게. 네. 너는 만들었죠. 내가 원하도록. 주어는 동사했지.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그치? 너는 만들었죠. 내가 원하도록. 뭐가 되도록 원하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원하도록 만들었죠. 네. 다음에 3번 해볼까요? 대량 생산이지. 뭐에 대한 생산? 물이 없는 화장실의 대량 생산이 도와줄 텐데 우리가 뭐 하는 걸 도와줄 거야? 보존하는 걸 도와주겠죠. 물을. 많은 물을. 맞지? 네. 네,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역동사 하고 있습니다. 오형식으로. 네, 그래서 사역동사, 동사원형. 그 다음에 사역동사, 동사원형. 해부동사 조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동사원형. 헬프동사, 동사원형. 킵업이다 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헬프 동사 동사 원형 make it 또 나왔네. 그 다음에 헬프 동사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사역 동사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네, 동사 원형이죠. 이렇게 들어가네. 또 사역 동사 동사 원형 하죠. 네, 해봅시다. 두 분이 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 할 수 있어? 건물 절차를 채울 수 있죠. 그리고 만들 수 있죠. 그 건물이 뭐하게? 울리게. 뭐를 울리게? 음악으로 우리 만들 수 있죠. 네, 네, 5번. 나의 선생님은? 봐봐. 해부란 동사가 고란 동사를 보고 나서는 뜻이 바뀌어야 되지. 사역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동사명이 왔으니까, 그치? 나의 선생님 가졌다면 안 되죠. 사역 동사는 뜻이 뭐니? 시키다지. 나의 선생님이 시켰죠. 우리가 뭐 하도록. 이 박물관에 가도록 시켰죠. 뭐 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백남주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6번. 그들은 고려하는데 문제를 고려하죠. 뭐로부터? 다양한 각도로 고려하죠. 그리고 만들지 않지. 그들이 뭐 하도록 만들잖아? 그들의 일을 인터럽트. 인터럽트가 뭐죠? 방해하도록 만들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시 만들지 않는데 그들이 방해하도록 일을 방해 그들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대문 다시 볼게. 그들은 문제를 고려하죠. 다양한 각도로. 그리고 만들지 않죠. 그 문제들이 그들의 일을 방해하도록 만들지 않는 거죠. 네, 7번. 능력인데 어떤 능력?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도와줄 것이다. 네가 뭐하는 걸 도와줄 거야? Keep up with. 따라가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뭘 뒤처지지 않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맞죠?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도와줄 것이다. 네가 뒤처지지 않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다음에 8번.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결심
근데 결심이 도왔죠. 아까 make it이 뭐라고 했죠?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도착하다랑 성공하다죠. 성공하다. make it 하면 성공하다. 다시 얘는 뭘까요? 열심이라고 결심한 것이 내가 프로 배구팀에서 make it 한 걸 도왔던 거죠. make it 성공한 걸 도왔던 거죠. 네, 9번 헤드라인은 돕죠. 네가 뭐 하는 걸 도와? 예측하는 걸 돕죠. 기사의 주제를 예측하는 걸 돕죠.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와 그것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을 예측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그치? 네, 10번 나는 읽길 좋아하죠. 뭘 읽길 좋아해? 스파이 미스테이물을 읽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주죠. 뭘 만들어줘? 내가 알도록 만들어주죠. 어, 뒤가 중요하냐? What like 하고니? What like? What like 하우야? 그리고 이 가짜 주어죠? 투야 진짜 주어고? 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해볼게. 나는 스파이 미스테인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스파이 미스테인물이 만들어주는데 내가 뭐 하는 걸 만들어줘? See. 보는 걸 만들어주죠. 아는 걸 만들어주죠. 뭘 알게 만들어줘? 어떨지를 알게 만들어주죠. 뭘 어떨지, 사는 게 어떨지, 뭐로써? 비밀 요원으로써. 그러니까 스파이 미스테리 보면 비밀 요원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알기 재밌다는 얘기죠. 네, 어선 조심하시고 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하시오 뭐니? 힘든, 거친 이런 얘기죠. 거칠고 복잡한 사회가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만들죠?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헬플리스는 무기력하냐? 그 저번 시간에서 알겠지만 feel 다음에 형사 나오죠? 무기력하고 insecure 지침. 어, insecure는 불안한이라는 뜻이죠. 불안정한. 다시 거칠고 복잡한 사회가 만드는데 우리가 느끼게 만들지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무기력하고 불안정하게 느끼게 만들죠. 그것도 만들지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 롱폼이 열망하다죠? 열망하게 만들죠. 뭘 열망하게? 향상을 열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고 거치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항상 발전해야 된다고 느끼고 아니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네, 1번 어순 배열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사역동사 하겠습니다. 렛메이크의 그 다음에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보호하기인데 보호자들이 뭐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치? 네, 1번부터 해볼까요? 그 호위병은 내가 경계를 넘도록 해줬다. 해볼까? 어. The guard let me cross the border. 친구는 친구가 음주운전하게 하지 않는다. Friends don't let friends drive drink. 그치? 어, 여기들은 번호를 쓰면 안 되고 나중에 문장을 쓰셔야 돼요. 3번. 꽃에서 나오는 꽃가루는 내가 제책에 맞는다. Fallen from a flower makes me sneeze. 하세요. 아, 못한 거 앞에 따로 할게. 네. 네. 다음에 곁에 없으면 더 좋아지게 된다. 네, 영어 표현이 재밌는데 네, 일단 주어가 얘기해요. 네, 부재. 옆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지. 부재가 만든다. 심장이 더 좋아지게 되도록. 하세요. 마음이 끌리도록. 옆에 없으면 더 마음이 간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에 5번. 그 경찰관은 내가 범죄자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The police made me feel like a criminal.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원요. 나의 매니저는 내가 슈퍼스타가 되도록 도와줬다. 네. My manager helped me become a superstar. 피터는 여름 동안 내가 그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다. Peter. Let me stay at his place during the summer. 이제 8번. 나의 호기심은 내가 온 세상을 방랑하게 만든다. My curiosity makes me wander around the world. 사랑은 사랑이 지나가게 한다. 시간은 사랑이 지나가게 한다. 이거 표현 재밌죠? 그쵸? 하면 love makes The time passe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을 하면 시간 가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time makes love pass. 뭔지 알겠지?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도 이제 식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음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의 가난은 나로 하여금 반가워 일하게 만들었다. The poverty of my family had, 사역동사, me, work at night after school. 영어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 뭐 일을 해야 됐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얘네들 어떻게 표현해?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이 나를 일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게. 이걸 무생물주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어가 사람보다 무생물인 게 훨씬 더 좋아. 그치? 네. 다음에, 나의 부모님은 오직 하루에 한 시간만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하신다. My parents let me play computer games only for 1 hour a day. 그치?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용기를 갖게 한다. 네. Suspect. 아니죠, 아니죠. 좋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 좋잖아. Working with nice people let me. Let 이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형 나온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Have courage to speak with others. 그치? 네, 그 가정교사는 왕자가 왕국의 역사와 그의 선조들이 위대한 업적에 관해 배우도록 했다. The tutor had. 아니죠. 목적어 나와야 되죠. The prince study the history of the kingdom and great deeds of his ancestors. 맞아요? Head 사역동사다의 목적어의 동사원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치료는 다친 선수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빨리 무술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네. 그러면? 네. The rehabilitation, 재활수술. Is helping. 목적어 나와야죠. The wounded player. To recover from a knee surgery faster than expected. 맞죠? 영자가 못하더라도 요 정도 어순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영자로 어기긴 하지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네. 3개월의 치료는 나로 하여금 내가 처한 상황의 현실을 깨닫고 자기 파기적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Three months therapy. 그죠? 네. Three months therapy. Helped. Helped 보는 순간 어순 먼저 딱 정립되어야 되지? 목적어 나와야 되죠. Me. 그 다음에 see, to see 써도 상관없고요. See the reality of my situation and step away from a self-destructive lifestyle.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역동사가 들어갔던 표현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능문제 옛날 문제긴 하지만 수능문제가 되게 문장이 깔끔하거든요. 그 핵심만 보면 help, express, 그 다음에 let, complain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해볼게. 항해사들인데 1800년대 항해사들은 가졌대 힘든 시기가 삶을. 그들은 발견한 거야. 드문 알라 편안함을 발견한 거지. 간단한 노래에서 그들이 부르는 배에 탄 채로. 그치? 이 노래들은 불려지기를 Sea Sentence라고 불려진 거죠. 야, 그럼 이게 뭐겠니? 처음 보는 단어지만 알 수 있잖아. 바다의 선원들이 배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하지? 노동요 중에 하나잖아. 뭐라고 하니? 그냥 뱃노래라고 하죠. 그치?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치? 네, 다음에. 많은 이런 노래들은 지속됐죠. 수년을 통해 지속됐죠. 그 뱃노래들은 소중한 친구였죠. 항해사들에게. 그리고 도와준 거지. 이거 또 나왔네. 잠깐만요. 뭘 도와줬어? 그들이 일하는 걸 도와줬죠. 팀으로서. 그리고 바다 몇몇 뱃노래들은 네, 그 지루함, 무의 지루함, 긴 여행의 지루함을 깼죠. 또 다른 사람들은 도왔는데, 다른 것들은 도왔는데, 그들이 표현한 걸 도왔죠. 그들의 감정, 어떤 감정? 열망이나 외로움의 감정을 네, 표현한 걸 도왔던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것들은 만들었죠. 항해사들이 불평하도록, 그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뱃노래들은 만들었는데, 그들의 배에 머무르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어? 좋게 만든 거지. 그치?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좋니? 덜 가치 있는, 덜 매력적인, 더 지루한, 더 어려운, 덜 어려운. 다음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지. 좋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 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오형식인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가 부하기 오형식인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거 사역동사만 들어가면, 사역동사는 뭐가 있다? Let, make, have가 있다. 근데 have 제일 조심해라. 목적어 대비 뭐 나온다? 동사?
원형 나온다. 근데 헬프 동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 목적어대 보나야 돼.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투부 동사 나올 수 있어서 모양만 사역이라고 해서 준사역 동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말아라 그냥. 헬프 동사를 따로 떼는 게 나아요. 그래서